안녕하세요. 맘만 볼까의 윤정수 코치입니다. 여기는 안양중앙시장은 아니고 서울중앙시장. 아, 쇼떡 멋있겠다. 아, 또 사갖고 가자. 아, 여기는 신당동 서울중앙시장입니다. 오늘 갈 곳은 너무 맛있어갖고 제 와이프하고 지인들도 많이 데려갔던 곳인데 거의 30년이 넘어가는 식당이고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입니다. 인생에 묻어나는 이 바로 음식점 안경알매. 자, 여기입니다. 창피하다. 빨리 앉자. 빨리 앉자. 저희 소금구이로 두 개만 주시고요. 참이슬 하나랑 카스 두 개 주세요. 카스 두 개. 네. 와, 근데 진짜 맥주가 너무 땡기더라고. 초보를 다 해갖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짝 익혀갖고. 약간 딱 봐도 식감이 엄청 꼬들꼬들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 이 카레가루. 이 카레가루를 같이 찍어 먹어야 맛있어. 그리고 이 초장. 이것도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그냥 먹어야지. 부량, 식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번에 초장을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단계는. 맛있다. 초장이 맛있다. 초장이 맛있다. 초장이 맛있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먹고 나서 양념밥처럼 먹으면 밥도 볶아 먹고. 근데 여기 진짜 술 먹으러 오는 곳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막, 카레가루. 카레가루. 아우, 진하다, 카레가루 향, 향부터. 파에 막창을 이렇게 하나 싸서,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소금. 소금. 꽃이다. 고소하다, 진짜. 에? 막창을 하나 넣고, 된장도 넣고, 양파도 넣고. 된장 넣잖아, 이제. 이 초장을 그냥 콕 찍어서. 뭐야? 봤어요, 지금? 빵 튀어 날라서 숟가락 올라간 거? 못 봤어. 네? 맛있겠네. 맛있는 것 같아. 하나 가래가루, 소금, 소금 맛만 보겠습니다. 어때요? 저 양념 두 개만 해주세요.
이거 죽을 끓이면서 기름이 쫙 내려오거든, 이게. 봐봐요, 지금. 봐봐요, 지금. 굉장히 맛있어. 달다. 고소하고. 또 송구이랑 또 틀리네, 아예. 어떤 사람이 하나 물어봤는데, 코치님 어디? 혼자서 발톱 깎을 수 있냐고. 깔려. 그것도 방법이 있어? 응. 양말 신을 때 있죠. 그 방법이랑 똑같아. 침대 앉을 때 있잖아. 딱 일어나갖고, 올리면서 같이 앉아. 뛰기면서 같이 앉아. 그럼 돼. 하나씩 옆으로. 깎고. 응? 하나씩 깎고 풍겨나가고. 아, 그러지 않아. 이게 하면서 하고. 아, 그건 아니라고. 엄지 깎고. 검지 깎고. 본인이 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나 아니야. 본인이? 난 아니지. 나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목숨 걸고 촬영하거든. 제가 손 넘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쓴 거 같은데, 지금? 무서워요, 저도. 코치님이 촬영하는 거. 와. 잠깐. 아, 진짜 맛있다. 써먹어. 아, 가능하다, 어쨌든. 가능해요. 나도 보여, 발가락. 가자. 나도 할 줄 알지. 여태까지 나 혼자 내가 발톱 안 깎은 적이 없어. 돈은 아니야. 이번에 깻잎을 한번 싸서. 아, 깻잎 좋네. 어떤 분이 코치님을 닮았다면서 합방 요청을 했어요. 네. 나 닮았다고? 네. 코치님이랑 동갑이에요. 아, 친구? 네. 아, 왜? 닮았어요? 저랑? 닮았나? 아, 키우면 돼. 아, 진짜? 저랑 통화해보자. 영상 통화 한번 해보자.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랑 동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저 반갑습니다. 진짜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완전 팬이에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똑같나요? 근데 거의 비슷하나요? 아, 저는 제 얼굴을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고, 셋이서 한번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민정아. 길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 유고차 아니냐고. 아, 진짜. 한번 봐봐봐.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닮으셨어? 닮았는데? 아, 진짜? 이거 빼박이다. 아, 그러면 여보가 인정했으면 뭐 어쩔 수 없다, 뭐. 닮았는데. 아, 알겠어. 이따 전화할게. 아무튼 이렇게 통화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미리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아, 진짜 오늘 급하게 촬영 시작하자마자 전화할 거예요. 술 잘 드신다. 술 잘 드시지. 한라장사 출신 현대 복귀했습니다, 선배분이. 아... 예. 저보다 더 위. 어, 선배님.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신은 선수 출신이고 한라장사 출신 문찬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아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그거. 아니,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부터 알았으니까, 네. 뭐, 한 20년 넘는 거 아니야. 이강용 얘기도 많이 해. 아, 다 얘기해도 돼요? 와이프가 모르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친하다는 거죠. 네. 내무덤을 내가 파는 건가? 제가 댓글 한 번 달았었는데. 아, 우쭈의 시작이 저부터 시작. 아, 맞아요. 아, 먹고 우쭈. 예. 네. 그렇지. 그 우쭈 네. 영상을 보면서 제가 거기다 네.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쭈 거기다가 대결 신청했는데. 우쭈님 우쭈 대결 신청합니다. 누가 엄지는 많이 눌러놨는데. 아, 댓글이 안 달리는 거예요.
영상 보니까 곰 잡으러 왔다가 다 쓰러져서 몇 명 가던데. 한번 곰, 곰이랑 뭐 잡지는 못해도 비싸게는 가봐야 돼. 잡지 마세요. 그걸 잡아. 안 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많이 드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드셨어요? 제일 많이 먹은 걸 기억하는 게, 윤코치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동네에 와서 청첩장을 준다고 왔어요. 근데 둘이서 1차 오리집에서 소주를 한 열몇 병을 먹고 그 옆에 오뎅바를 갔는데, 아, 저 주류 냉장고 한 칸에 술이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먹었어, 둘이서. 지금 약간 좀 조조하잖아요. 그때는 엄청 빨았어, 진짜. 먹는 순간 바로 따라왔어, 이제. 따라와, 이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한번. 네? 태식이랑 동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먹잖아요. 저희 집 그 삼겹살집 있잖아요. 그쵸? 평나에. 메인 메뉴 삼겹살이 나오기 전에 벌써 소주 한 5병인가요? 3병에서 5병. 삼겹살 굽기 전에. 오해다. 지금 이런 밑반찬에다가. 기본 3병 거요.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내려놓으면 바로 그냥 이제.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왜 이렇게 내는 거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원래 패턴이 그냥. 아니, 네. 맞아. 이렇게 먹는 어떻게 되냐? 말하면서 계속 딸고 있는 거지? 네. 큰일 났다. 이게 딸잖아. 그럼 단단히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마지막 받은 사람이 이제 또 짠하고, 또 마지막에 받으면 또 짠하고, 권하고. 이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들다 보면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아, 뭐지? 원래 이렇게 술 먹으면 나 이렇게 딸고. 아니, 선배님 소주 좀 주세요. 어, 그렇지. 소주 좀 있지. 주세요. 아, 저는 두 명 이상 이걸 이렇게 메인 안주 나오기 전까지 한 병까지는 뭐 한 병? 한 병? 아니 지금 한 병이 주셔가지고 지금 뻥튀기만 있어서 세 명 먹는데 무슨 그렇죠. 뭐 따라서 바로 먹는 거죠? 바로 먹었지. 오, 그건 체력. 제가 어리잖아요. 다 먹었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따는 거야. 네. 그렇죠. 이제 또 한 점 받고. 이제 먹는 거지. 네. 아, 적응이 빠르시네. 듣자 말게 계속 하시네. 오성으로 왜 이래 갑자기 대표님. 이모 맥주 좀 주세요. 그런데는. 먹지도 못했어. 안주 하나 이렇게 해줘. 우리는 안 먹어도 줘야지.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호식이랑 삐걱이가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끝이 있어요, 몰라요? 형, 진짜. 형의 자판기. 자판기는 뭐야? 이거 대학교 때 엄청 컸잖아요. 음료수 자판기가 이렇게 딱 앞에 서 있으면 뒤에 자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등치에 가려서. 그래서 인천 자판기. 입학하시고 이제 대학교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팀 갔다가 대학교 다시 입학하시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셔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현대 가서 이건 진짜 그 멕시카나 치킨을 좋아했는데 그 멕시카나가 어딘지 어딘지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지 여기 하는 사람 저 먹방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먹고 뭐 하는 그거 하듯이 네. 뭐야 지금 빼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아 먹방하는구나 이런 거 여기 밥 한 3개만 볶아주세요. 소주도 주시고. 소주 하나 맥주 주시고.
우리 대표님이 좀 딸꾹질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5분 스포트 했는데 갑자기 딸꾹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림 보셨어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아. 그러면 예, 짜면 해주실 수 있죠? 예. 안 괜찮은데 지금? 진짜 이게 패턴이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성하고 경기 만나면 진짜 나 끝내고. 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아 인천 형 한번 넘어가서 경기 한번 볼까 생각했던 그 형도 얼마 전에 전화 왔다고 쓰는데. 어머니 저희 소주랑 맥주 두 개만 주세요. 형 어디 엊그저께 술 아 찍어드릴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이사이. 아, 두 명? 아니요.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 팬이요. 가짜 팬도 있었나? 한 거예요. 오, 아, 안녕하세요. 산천 술 먹대지. 아, 우리는. TV에서 뵀던 분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알았어요, 진짜. 한 곳. 아, 이제 끝나고, 일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가자. 얘 계속 원샷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무조건 우리가 원샷. 와우, 이거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멋있어. 계속 속도로 틀어줘요. 네. 와우. 늘 원래 이랬어요, 진짜. 아, 진짜 저도 입자 받는 느낌. 한번 해봐. 넣어줄게. 이분은 한 50분을 먹은 것 같은데, 약간 술 먹으면. 한 시간 동안 먹은 것보다 지금 여기서. 어? 이거 혹시 동영상 찍어야 되나요? 와! 와! 아니, 붙지도 않았어. 도전! 도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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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 닮으면 어떡해. 닮으면 어떡해. 어, 진짜 빨리. 아직도 모른다고? 맛만 볼까를? 어, 이거. 다시 감사합니다, 형님. 네. 잘 먹었습니다.